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손영주입니다. 신생아의 소두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지카 바이러스의 세계적인 확산세가 심각해지자 세계보건기구 WHO가 긴급 회의를 갖고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오늘은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WHO는 지카 바이러스의 엄청난 확산이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결국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WHO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은 2009년 신종플루, 2014년 소아마비, 같은 해 에볼라 바이러스 유행에 이어서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이번 비상사태 선포는 상당히 빠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이는 지난 2014년 에볼라 바이러스 사태로 1만 1,000명이 숨진 뒤에야 WHO가 대응해 늑장 대응이라는 비난을 받았던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WHO의 비상사태 선포와 맞물려서 세계 각국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는데요. 미국은 임신부들의 여행 자제 국가를 4개 더 늘렸고요. 브라질은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의 체혈을 금지했습니다. 우리 보건당국은 일단 국내 전파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지만 중남미 여행객을 중심으로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비상사태의 선포에 따라 세계 각국은 지카 바이러스 차단과 백신 개발에 총력을 다하게 되는데요. 그때까지는 바이러스를 옮기는 모기의 개체를 통제하고 물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손영주였습니다.